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을 담당하고 있는 차지현 세무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 4월 9일자에 실행이 된 107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다소 어려웠어요. 합격률이 19%로 기존의 평균적인 한 40%의 평균률에 한 절반도 못 미친 수준인 거죠. 저도 풀어보니까 이론, 실기 모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푸시는데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저희 그렇다고 하면은 이론, 실기 순서대로 본격적인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론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우리가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그에 대한 부수 비용의 명목으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을 지출합니다. 이거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가 컴퓨터를 수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하용료, 어떠한 자산을, 그것도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하용료라든지 보험료, 운반비 등과 같이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은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이 됩니다. 이번도 포함이 되는 거 맞고요. 세 번째,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가전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 지금 보시면은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고자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 가전제품을 취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광고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선전비로 봐야 되는 거겠죠. 광고선전비. 판관비 성격의 광고선전비. 바로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옳지 않는답으로는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 재료 원가, 당연히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세 가지 항목 중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거래로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주식회사 한국은 자기 주식 300주, 근데 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을, 5천원짜리인 그러한 자기 주식을 주당 600원에 취득을 하여.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기 주식을 600원에 취득을 했는데 300주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자기 주식이라는 이 자본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18만 원이 이와 같이 차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18만 원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일단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회계 처리일 테고, 이 300주를 어떻게 안분해서 처리를 하느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죠.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하고, 일단은 그 매각에 대한 건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 주식은 없어지겠죠. 자기 주식. 이게 지금 200주이고, 이 18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12만 원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잔고가액 비율대로 안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을 주당 500원에 매각을 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200주 곱하기 500원인 현금인 10만 원이 입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12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와 같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조정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나머지 100주는 소각하였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자기 주식이 마저 없어지겠죠. 18만 원에서 20만, 12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 6만 원까지 차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원래 자리인 대변에서 차변으로 이와 같이 차감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몇 주가 없어지는 거죠? 100주가 없어지는 거고 이에 대한 단가의 계산은 우리가 취득가액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이와 같이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는 5만 원이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소각과 관련된 그러한 차액이다 보니까
감자차손. 그 나머지 만 원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뭐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짝지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일단은 자기 주식은 1, 2, 3번 중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일단 자기 주식은 없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 세 가지 항목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의 경우에는 자기 조정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말 그대로 자본금 그 자체인 거고, 이두 가지 항목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니까 어떤 건가요? 3번이 되겠죠.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2023년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 증권은 그와 관련된 평가 손익 자체가 누적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22년도 취득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한번 회계 처리를 차례대로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월 1일자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 이거 너무 기니까 저는 매라고 압축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0주에다가 700주를 이와 같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 원이 이와 같이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다 보니까, 물론 현금 지출한 그런 내역은 없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 22년도 12월 31일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당연히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매도 가능 증권 1000주에 대하여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익 200만 원을 인식하였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와 같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가액 자체가 200만 원이 상승하였고, 그와 관련된 평가 이익이 그 대변 항목으로 되겠죠.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자본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23년도 3월 1일자를 보도록 할 텐데, 드디어 이 1000주 중에서 100주를 처분을 합니다. 10%만 처분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한번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지금의 장부가 얼마인가요? 700만 원에 200만 원을 합산을 한 900만 원입니다. 장부가 900만 원인데 여기에 10%가 매각이 된 거죠.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없어지는 가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분가액이 1주당 6천 원이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입금받는 금액은 60만 원일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손실이 났습니다. 30만 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판매가 되면은 그에 대한 이 꼬다리 계정가액, 평가이익이 있죠. 이것도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10%로 차감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 이익 동안 10%만큼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20만 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이거 다 합쳐도 80만 원이고 대변의 금액은 90만 원. 그래서 평가 손실, 이와 같이 차익이 차변에서 발생하면 손실인 거죠. 손실 10만 원만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처분 손실 10만 원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충당 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미래 가치로 평가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그 계산값에 대해서 뭐 현재 가치, 뭐 장부가, 취득가 그런 말은 들어보긴 했지만, 미래 가치라는 말은 저희가 잘 배우진 않았죠. 현재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2년 동안의 AS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상액의 지출액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계산을 한게 지금 1번에 대한 내용인 거고, 2번 보도록 할게요. 충당 부채는 최초의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렇죠.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매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그 원인에 따른
일정액의 예상 비용을 미리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고, 세 번째, 충당 부채로 인식하기 위하여 과거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게 충당 부채이기는 해도 엄연한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 그게 뭐 돈일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매우 높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된 지출에 대한 보고 기간 말 최소한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저희가 부채이긴 한데 그 금액이 언제 얼마나 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부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추정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2023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순양은 영업부가 사용하던 승합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800만 원에 처분하고, 일단은 8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15만 원을 차감을 한 785만 원을 지급을 받았다. 다음은 처분한 승합자동차 관련 자료로 아래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였다. 이용하여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분이 이 승합 자동차를 22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만 2년을 이와 같이 사용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취득가액은 1,500만 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1,5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2를 하면은 600만 원일 거예요. 장부가액으로는 900만 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순액으로 장부가액으로 없어진다라고 보니까 여기에 자동차, 차량 운반구이기는 하지만 900만 원 이와 같이 자동차가 자산의 감소니까 당연히 여기 와야 되는 거겠죠. 자동차 900만 원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하고 800만 원에 처분하고 15만 원을 참가하고 이게 지금 이 8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현금으로 785만 원을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동차 900만 원 없어진 거 그와 관련된 대금 지급. 근데 자산의 판매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세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판매인 거죠. 그런데 800만 원의 처분?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던가요? 일단은 포함된 금액이라, 아니, 제외된 금액이라고 보고 일단은 부가세 예수금 이와 같이 대변 항목으로 80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변의 합계가 980만 원, 980만 원에서 785만 원을 차감을 한 95만 원. 잠시만요. 이 800만 원이 지금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780.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 이거 부가가치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900만 원짜리의 차량을 785만 원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5만 원만큼의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거 4번으로 답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4번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고른 것은 일단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죠. 그 다음에 이게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고, 매총이익. 매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을 하죠. 그걸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죠. 우리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수익. 여기서 바로 법인세를 차감을 해야지만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 2, 3, 4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매출 원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단 원재료 사용액은 제조와 관련된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인 거고 4번은 재무 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3번이 매출 원가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3번을 채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 원가도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전력이라든지 혹은 용역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와 관련된 원가가, 총원가가 증가하기 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제가 지금 총 변동 원가로 착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이거, 그냥 변동이 없는 거죠. 이것까지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1번이 되겠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 변동원가도 감소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생산량이라든지 혹은 조업도 수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에 곱해지는 총 변동원가도 감소하겠죠. 맞는 표현인 거고, 세 번째, 직접 재료 원가는 대표적인 변동 원가이다. 그렇죠. 직접 재료 원가, 그 다음에 노무 원가. 다음에 직접 제조 간접비. 네 번째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를 조업도를 곱하여 총 변동원가를 계산한다. 그렇죠. 일단은 변동원가의 조업도, 이게 즉 생산량일 거예요. 곱해서 총원가를 계산하죠. 7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이 보통은 개별원가 계산하고 많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8번, 1번부터 보시면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일단은 우리가 직접원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료비인 거고, 간접원가라고 하는 것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합쳐진 표현일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업종에서 많이들 계산하는 방식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도 맞는 표현인 거고, 세 번째,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저희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2번의 표현이 가장 적합해요. 뭐 1번도 맞기는 한데, 이게 3번이 약간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항공기라든지 어떠한 선박, 기계장치라든지 하나의 제품을 제조하는데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종합원가 계산이 아닌 개별원가 계산이 채택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8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렇죠. 제조 간접 원가는 수선비, 전력비, 각종 비용의 합산이 돼서 누적된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제조 간접 원가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라는 구체적인 배부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나마 우리가 배부를 하는 거죠. 맞는 표현인 거고요.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노무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은 기초원가, 가공원가,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단기총 제조원가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 합산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80만 원이 총액인 거고, 이와 같이 40만 원, 50만 원을 여기에다가 그 숫자를 써먹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기초원가, 가공원가라는 표현, 이거 어떻게 생성이 된 건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은 기초원가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합산된 그런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는 제조 간접비라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조간접비가 40만 원으로 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가 50만 원이었다라는 그 말인즉슨 제조간접원가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는 50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감을 한 10만 원이라는 뭐 그런 계산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9번의 답으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각 부문의 용역수수 관계와 원가 발생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단계배분법, 가공원가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조 부분이 가공원가, 연마 부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3라인에서의 집계되는 제조원가를 계산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공 부분부터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가공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는 이와 같이 40만 원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40만 원을 연마 부분, 3라인, 5라인 이와 같이 50과 30, 20대 비율대로 안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0%라고 되어 있으니까 20만 원, 그 다음에 12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이 이와 같이 기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와 같이 본인이 발생한 20만 원과 배부된 20만 원을 합산을 한 4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차 배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가 지금 배분율이 어떻게 되죠? 35%, 45%입니다. 이거를 지금 합치면은 80%가 되죠. 근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40%, 40만 원에 35만 원. 35%를 계산하면 될 텐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계산이 잠깐 복잡하네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다가 431, 12만 원에 그다음에 2만 원. 13만 원이었던가요? 그래가지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50만 원과 20만 원, 13만 원을 가산을 하면은 62만 원에 13만 원 하니까 75만 원. 이 계산이 약간 틀린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40만 원에 35%. 아, 이게 35%가 아니군요. 지금 80%에 35%이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안분된 금액으로 각각의 금액에 합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번은 이렇게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이 35%라는 말은 100분의 35라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율은 80%를 분모로 하여 분자를 35%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 금액에 대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제부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1번 보시면은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걸 저 모든 사업장이 다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인사업자, 그 다음에 고소득자의 개인사업자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각 과세기간마다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게 아닙니다. 연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각각의 과세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합산해서 1000만 원만 안 넘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제 대상 사업자가 현금 영수 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 증 모든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3번도 맞는 표현인 거고요. 네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뭐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일단은 공제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납부할 세액은 100만 원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초과해서 환급 금액이 발생하느냐? 환급 금액은 아니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틀린 표현으로는 11번에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성의 23년도 제1기 매출 관련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일단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총 매출액 2천만 원, 매출 애누리 300만 원, 판매 장려금 150만 원. 일단은 매출 애누리는 우리가 차감하는 그세 가지 중 하나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판매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래처에게 미리 다시 지급한 금액이긴 하지만 공제하지 않는다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그 과세 표준은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차감이 된 1,700만 원을 기준으로 10%가 적용이 되어서 170만 원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법인 음식점업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단은 법인 개인 할거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간이가세자는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일반 가세, 그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개인은 또 일반과 간이로 나뉘거든요. 이 간이 사업자가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적용 배제 대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옳은 표현으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면세 농산물 등을 사용한 날에 속하는 뭐 사용한 날? 잠시만요. 여기서도 틀린 거죠. 이게 사용했는지 언제 사용했는지는 솔직히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공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일반 가세자인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정규 증빙 없이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일반 가세자인 제조 그아 제가 답을 말해 드렸는데 안 돼요. 음식점업은 안 돼요. 제조업에서나 이와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입되는 원재료 그 단위 자체가 일반적인 그냥 음식점업과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르다 보면은 이와 같이 농어민으로부터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한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13번의 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아래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이게 여러분들 일용 근로자를 이렇게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보기는 하는데 처음일까요? 이거 과거 몇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당. 일당이 지금 얼마였죠? 20만 원이었죠. 근데 이 금액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진 않고 거기서 비과세 한도인 15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출세액으로는 무조건적으로 6%가 적용이 되고 공제율은 얼마인 거죠? 55%. 55%를 차감한 값을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루치의 원천 징수의 세액이 나올 거예요. 이건 하루치인 거고 지금 4일을 근무했으니까 4로 곱하시면은 이 금액이 나오겠죠. 답으로는 이거 지금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빈칸에 각각 들어갈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지금 보시면은 사업자가 한 차례 접대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에요. 한 건에 대해서 20만 원을 한도로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이외의 경우라고 하면은 3만 원까지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3만 원을 초과하는 적격 증빙 미수치 접대비는 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솔직히 1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접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종류의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아쉽네요.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저희 10분 쉬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